예,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평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치료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건드는 게 아니고, 증상이 있으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하나. 깔창은 뭐 평생 끼는 게 아니라 증상 있을 때뭐 1, 2주 한두 달 아니면 길게는 진짜로 한 1년 뭐 이렇게 신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면 빼도 된다. 왜? 증상 그 깔창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증상이 깔창, 아니 뭐지, 평발이 교정되는 건 아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아기 때 평발인데 커서 평발이 안 되게끔 예방해야 된다고 깔창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 때는 다 평발이에요. 그래서 5살, 7살, 9살, 10살, 12살, 보통 이제 10살, 12살 그 전후에서 이제 어른의 발처럼 평발이 완성이 되는데, 대부분은 전 인류가 그냥 대부분은 다 일반 정상 발처럼 발달을 하고, 그 중에 한15% 정도가 약간 평발이 남는 거예요. 그거 평발이 남는 분들은 깔창을 안 했다고 평발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도 평발이 아닌데 깔창 안 했는데 일반 발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평발일 수 있는 사람이 깔창하면 평발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깔창을 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다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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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평발, 딱 5살 정도 됐을 때, 5살, 6살, 7살 되면 이제 4살 5살 되면 이제 야치가 이렇게 살짝 생겨야 되거든요. 5살. 근데 선천적으로나 또는 발이 약간 모양이 안 좋거나 3살, 4살, 5살 되는데도 되게 심한 평발일 것 같은 발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직 거골 뭐 아니면 경사 거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다른 근골격계 신경계 문제가 있어서 평발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성장기 때 깔창을 하면 평발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은 깔창을 해도 평발은 똑같이 진행을 해요. 다만 뼈의 성장기 때 약간의 진행을 늦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방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의 예방, 좀 표현이 그러네요. 긴 것도 아니고 약간은 예방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성장기 때.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아플 때만 하면 좀안 아파질 수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깔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무슨 깔창을 되게 뭐 혐오하고 안 좋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저도 깔창을 합니다. 깔창도 하고 패드도 해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딱 보면 여기를 받쳐주는, 우리가 이제 내측 세로궁이라고 하는데요. 발바닥에 내측 세로고, 여기가 외측 세로고, 여기가 이제 존족부 이렇게 세로고, 가로궁인데, 내측 세로궁을 지지를 해주는 걸 해요. 하는데, 저도 해요. 다만, 적응증이 좀 좁을 뿐이죠. 증상이 없는 경도, 중등도 환자들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증상이 있는 중등도 이상의 고도 환자들한테는 적용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구장창 하라고는 안 하고요. 아플 때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두 달 하시다가 안 아프면 또 빼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도, 중등도, 고도, 그건 어떻게 나눠? 우리가 보편적으로 엑스레이로 이제 그걸 평가를 하는데요. 기립성 엑스레이라고 이제 딱 서서 찍는 거. 딱 서서 찍는 거. 딱 서서 찍는 거. 전방에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엑스레이 발을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이제 전방에서 찍으면 발바닥에서 찍게 돼요. 얘가 얼만큼 발이 이렇게 휘어졌나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뒤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딱 발 뒤에서 보잖아요. 발 뒤에서 보면 이 발가락이 안 보여요. 여기 잘 조금 보여요. 이게 새끼 발가락이나 네 번째 발가락이 정면 뒤에서 보면 보일랑 말랑해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전족부가 앞발이 이렇게 휘어지거든. 편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발가락이 보인다 해서 투, 너무 원투 할 때 투가 아니라 TOO 매우 할 때 투, 매니, 많은, 토, 발가락, 사인, 현상, 그죠? 투매니 토사인이라고 해서요. 이게 지금 발가락 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 엑스레이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어? 근데 우리가 평발이 얼마나 심하냐 측정할 땐 그걸로 또 그걸로 이제 계측을 하는 거 아니고요. 옆에서 딱 보잖아요. 자, 이게 딱 보면 이게 거골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거골이. 자, 거골이 이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제일 중족골이거든요. 제일 중, 첫 번째 중족골. 걔가 이제 요 방향으로 가죠. 요 방향. 그래서 거골하고 제일 중족골 방향이 보통 딱 서서 찍었을 때 0도예요, 0도. 얘가 이렇게 살짝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될 수도 있는데, 이게 0도에서 더하기 빼기 4도 정도 되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평발은 어떻게 되냐고, 평발은? 그게 이제 요렇게 되면 요족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되면 평발이 되는 건데, 이게 일직선이 안 되고, 0도에서, 일직선 더하기 빼기 0, 4도가 안 되고, 더 이렇게 됐어. 8도, 9도, 10도, 12도 이상 막. 그럼, 아, 중등도구나. 되게,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거골과 주상골 사이에서, 얘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약간, 거골이 지금은, 잠시만. 거골이, 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이 방향으로 가요, 이 방향. 이렇게. 이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거골이 축이 이 방향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얘 각도와 이 제일 중족골의 얘 각도가 이제 음각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잣대가 없네. 예.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게 정상이냐 경도의 평발이냐 고도의 평발이냐 중등도의 평발이냐 그래서 발에서도 봐도 얘가 정상이냐, 경도의 평발이냐, 중등도의 평발이냐, 고도의 평발이냐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경도의 평발과 중등도의 평발은 거의 대부분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 19, 20세 젊은 총각들이 고3 대학교 1학년 그때쯤 군대에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형외과 발 엑스레이를 찍으러 옵니다. 왜 딱 봐도 누가 봐도 평발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계측을 해요. 그래서 몇 도 이상이냐 경도냐 중등도냐 고도냐에 따라서 이제 신체 등급이 좀 매겨져요. 군 신체 등급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4급이 되려고 하면 매우 매우 심한 평발이어야 되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동안 발 때문에 아파서 병원을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매우 매우 심한 평발은 계속 꾸준히 진료를 받아 분들이 많고 경도의 평발과 중등도 평발인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발이 아파서 진료받은 평발 증상으로 진료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경도와 중등도의 평발은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정상 변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얼만큼 전 세계 인구 한 15% 정도는 생길 수 있는 정상 변이인 거라는 거죠. 다만 이분들은 장거리 보행을 하거나 장거리 여행 그리고 장시간 운동을 하면 평발이 아닌 사람분보다 발의 피로도가 빨리 오기는 해요. 예. 또 하나, 아킬레스 건이
단축이 돼 있어서 아킬레스건 부착부라든가 요 부위라든가 요 부위가 남들보다 조금 통증이 빈번할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단축돼서 평범한 분들은 아킬레스건 자꾸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평발이 경부하고 중등도인 분들은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는지.